3170원. 예, 방치형 채굴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컴퓨터 켜놓기만 하면은 지금 한 달에 3000원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한달 전에 지금 3900인데 2900 정도였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은 뭐돈 들여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적자 봐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빼도 되고. 이 컴퓨터 이 크립토탭을 이 지금 화면이 크립토탭 브라우저, 우리가 크롬 이런 거 새로 브라우저를 다운받는 것처럼 익스플로러라던가 익스플로러 엣지라던가 그런 것처럼 이게 켜놓기만 하고 여기 지금 오프 맥스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뭘 하려면 좀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속도를 최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좀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컴퓨터가 이게 지금 1300 정도잖아요. 이게 중고로 20만원짜리인가 컴퓨터예요. i5 굉장히 느리고 i7 정도 되면은 이게 한 3000, 4000? 총 여태까지 모은 거는 0.0001인데 이거면은 지금 시세로 한 4000원 이상 같겠네. 전에 처음에 300원일 때 팔았었으니까. 이번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출금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출금하는 버튼이고 요게 이제 히스토리인데 이제 페이먼트 히스토리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서 300원을 빼봤습니다. 이게 3월 7일날에 그리고 요 NC 지갑은 만들었다가 그냥 폐기했던 거고 다시 그냥 이 업비트로 할라 이 업비트 주소거든요. 이 업비트 주소가 여기 지금 입출금 업비트 들어가면은 비트코인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입금 주소를 지금은 저는 만들어져 있지만 입금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여기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하기. 그래서 지금 여기 3월 30일 날에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상 있나? 그거 취소했다가 또 며칠 있다 또 했어. 왜냐면 쌓이니까. 이게 지금 한 4일 만에 또 이렇게 쌓인 거예요. 안 돼. 또 취소하고 또 눌러봤어. 뭐 잘못 눌렀나?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여가지고 제가 그냥 넘겼는데 모르니까 한 번, 요즘 뭐 저기 사기가 많으니까 한번더 주소를 확인해 봐라. 이 주소를 맞냐? 맞으면 한번더 누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눌렀더니 생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프로세스이든가 영어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0.00008 지금 1비트가 4천만 원이면은 8,4,30이니까 지금 이제 한 3,200원 좀안 되게 들어온 거지. 아, 이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켜놓기만 하면 돼. 이거는 그 회사 가서도 켜놓고 집에 와서도 켜놓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뭐 몇천 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한달 내내 켜면 한 100원 나오나.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것 때문에 켜놓는 거는 마이너스고 컴퓨터를 켜놔야 될 사항들이 있고 내 전기세 나가는 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라는 것도 하고 있고
이한 PC에 세네 개를 같이 켜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게 저랑 같이 있는 이3674 1346 이게 제가 메인이 되는 건데 저한테 아마 0.0인가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죠. 피라미드지 뭐 피라미드.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이걸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돼.